수입차 독일차 돌풍, 폭스바겐 2위 기염. 지난 2월 국내 수입차 판매는 폭스바겐이 최대 실적을 내며 2위로 부상한 가운데 벤츠, BMW 등 독일차 돌풍이 거셌다. 한국 수입자동차협회는 4일 지난 2월 수입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5.8% 증가한 6,438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 이는 지난 1월보다 1% 증가했고 12월 판매량 6,116대보다 5%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. 특히 폭스바겐 코리아는 2월에 사상 첫 1,000대를 돌파한 총 1,015대를 판매하며 2005년 법인 설립 이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. 전체 브랜드별 판매량으로 2위에 올랐다. 골프 TDI가 총 388대를 판매, 베스트셀링카 3위에 오르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. 벤츠 코리아가 1,377대로 1위 판매량을 이어갔고, BMW 911대로 3위를 기록했다. 벤츠 E300은 총 556대가 판매돼 모델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. 일본차 중 한국 토요타는 대기 수요가 많아 리콜 사태를 비켜가며 선전했다. 캠리가 427대 팔리며 전월에 비해 90%가량 상승, 전체 모델별 판매량 2위에 올랐다.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는 전월에 비해 판매량이 4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 밖에 433대를 판 혼다가 6위를 차지했고, 포드 243대, 인피니티 192대, 크라이슬러 175대로 뒤를 이었다.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문은 2월 수입차 신규 등록은 구정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와 몇 개 브랜드의 재고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의 적재 물량 해소로 인해 1월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.